Times. 네, 오랜만에 노벨존 소리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바네즈는 노벨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노벨존 얘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벨존 뭐예요? 네. 네, 예전부터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도 그죠, 있으니까 그죠. 저희가 이 디마지오의 유명한 픽업 세트 있잖아요. 네, 알바네즈에서 네. 이제 좋은 기타들의 아낌없이 사용되어 왔던 가장 대표적인 픽업 세트인 넥 픽업 에어노튼, 미들 픽업 트루벨벳, 브릿지 픽업 톤존. 톤존. 네. 이거를 에트톤이라고 하면은 입에 안 붙으니까 뒤에 걸 해가지고 노벨존으로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이렇게 제가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그런 별명들 만들었잖아요. 뭐 쉐크테스 뭐 슈몬슈. 슈몬슈.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는데 그래도 제일 입에 쫙쫙 붙는 거 역시 노벨존이에요. 네, 노벨존. 그렇습니다.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이 조합은 너무나 많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맞습니다. 아이바네즈의 정체성이 된 사운드고요.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뭐 퀀텀 이런 픽업 세트 할 때도 노벨존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늘 기준이 맞아요. 기준이 결국엔 노벨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바네즈에서도 던컨 픽업 세트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저도 던컨 조합 되게 좋아하고 그래도 가장 아이바네즈다운 소리가 뭐냐라고 하면 역시나 노벨존 쪽으로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벨존 험싱엄 네, S770 험싱엄 그리고 다음 시간에 S1070도 역시 노벨존 그 다음에는 세이머 던컨의 하이페리온 오, 오늘 하이페리온. 그래서 이 던컨과 그리고 이 디마지오를 비교하기 아주 좋은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S 시리즈인데요. S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한 2010년대 중반쯤에 엄청 많이 몰아서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뜸했더라고요. S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바디 쉐입 있잖아요. 요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얇고 이 옆에 쪽이 이렇게 싹 얇게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바디 자체가 가장 두꺼운데도 많이 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선형의 느낌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 착용을 해보시면은 일반적인 기타에 비해서 몸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이제 인우 형이 말씀하셨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필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알바네즈 관심을 가졌다는 그 모델이죠. 아 네. 이거였습니다. 요거 노란색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때는 아이바네즈라는 브랜드랑 색깔만 기억하니까 정확하게 무슨 모델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로바디 쉐입. 네, 그 S 모델은. S가 서태지의 약자인가요? 아 서태지 아 그런 거군요. 아, 저도 몰랐네요. 저희가 옛날에 그 중반에 많이 그 다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바디도 얇고 어쨌든 착용감이 편하면 그만큼 그거를 뭐 사운드 손실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쳐봤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피지컬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연주감의 요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이쁘네요. 네, 이거 말고도 또 대표적인 쉐입으로 이렇게 각이 있으면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근데 네. 아예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조세트리안. 조세트리안. 네, JS. 그죠, 그죠, 그죠. 그런 또 쉐입이 또 있고요. 좋습니다. S 예전에 2019년에 S6570 SKO 이거는 좀 고가형 모델이었는데요. 이때는 교영 씨랑 같이 했었고요. 아이바네즈 젠틀맨 얇지만 두꺼운 소리 야누스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해서 998.5 이렇게 받았었고요. 오늘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리고 2021년에는 마토 씨랑 같이 했었어요. SEW761FM 이건 90만 원대 모델이었는데 76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기본 국물이 맛있다. 마토 씨는 벨벨존 짱짱. 이거는 뭐냐면은 넥이랑 이게 그거였거든요. 다 벨벳이네요. 트루벨벳 트루벨벳 톤전이에요. 에어노튼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험싱 싱 조합이었거든요. 벨벨존. 네. 벨벨거리겠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미들 밸런스가 되게 좋아서 벨벨존 이렇게 됐어요. 벨벨존. 네. 그리고 다음에 S671ALB 133만 9천 원짜리 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79점. 오, 이거 스쿼드 79점. 이것도 마토 씨랑 했는데 선생님은 만능 양념 미들. 미들에 대한 평가가 좋았네요. 이거는 피시맨의 플루언스 픽업 세트. 이것도 되게 좋죠. 피시맨 플루언스. 힘이 세죠 또. 네, 마토 씨 피시맨의 험싱엄도 좋습니다. 저는 컬러만큼 다채로운 사운드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최근에 했던 건 2023년 5월입니다. SA260FM 모델이었는데 이건 74점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고요. 초심자용 커스텀샵 이건 좀 싼 거였어요. 529,000원. 초심자 고급지게 난리 났네. 초심자 난리 났네. 기억나시죠? 네, 초심자가 아주 고급지게 난리 났네.
네, 이렇게 최근에 썼던 S시리즈를 한번 복습해봤고요. S770 모델입니다. 129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9.5cm, 무게는 2.97kg로 이게 바로 S시리즈의 최대 장점입니다. 가벼워요. 두께는 34mm. 얼마나 얇고 좋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아이바네즈 RG 모델들에 비해서 1cm가 얇은 거예요. 거긴데 가운데가 1cm가 얇은 거고 이 옆에 날개는 더 얇죠. 더 얇죠. 네. 12프레트 뚫려 77, 역시나 컴팩트합니다. 바디는 니아토 사용하고 있고요.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너트는 락킹너트 43mm 너비,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20 쓰고 있네요. 지판 로즈우드에 지판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점버 프렛에 말씀드렸던 디마지오의 노벨 존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브릿지는 엣지 제로 2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파워를 숨기고 있네요. 아유, 너무나 익숙한. 굉장히 좀 몽글몽글하고 좀 그 부드럽죠.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던 얇은데 두껍다라는 네. 그 느낌이 네네네. 그냥 바로 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줄이겠습니다. 볼륨 살짝 줄여볼게요. 제가 줄이면 되죠? 더 줄여야 되겠죠? 더 줄여야 일단. 되겠죠? 얘가 프론트 픽업 세팅이 조금 다르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노벨존, 그게 이제 RG에서의 노벨존이랑 S에서의 노벨존이랑 이제 피지컬 차이에서 오는 느낌도 분명히 있을 네. 것 같아요. 락킹한 안전지대 소리인데요? 다 안전지대인가요? 아이 좋네요. 아 진짜 좋다 이거. 되게 말쑥한 소리가 나요. 알바네즈는 전 예전에도 그냥 이 소리였어요. 그냥 이게 너무 좋았어.
펜더로 24프레 오랜만에 치니까 왜 이렇게 세팅된지 알겠네요. 그 뭐냐면은 그 마샬 기타에 갔을 때, 네, 마샬 갔을 때, 그 보통 팬더에서 들었을 때보다 급격하게 갑자기 소리가 좀 얇아지는 기타들이 있는데 얘는 애초에 좀 두껍게 세팅해서 팬더에 쓰는 것보다 마샬에 갔을 때 그냥 딱 붙네요. 딱 붙네요. 딱 그냥 딱 이 굵은 피지컬에다가 마샬의 시원해서도 잘 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리어 픽업에다가 코도 한번 빡 끄는데 이게 아 이게 이렇게 하려고 이 세팅을 했구나라는 생각 순간 딱 들었습니다. 그 원래 말랐는데 퉁벼라서 힘 좋은 사람들 있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2001년 자카르타 미드나잇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왜 자카르타가요? 어 뜨거워. 아 후끈하다. 2001년 자카르타의 네. 미드나잇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한 주평 드릴게요. 그 헬스장에 한 번씩 가면 되게 왜소해 보이시는데 3대를 그 500을 그냥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냥 네.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힘을 숨긴 자. 아, 진정으로 진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원래는 힘순진이잖아요. 힘순진인데 힘순자. 진 힘순자. 진 힘순자. 네. 네. 진 힘순자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기타의 최대 장점은 이 가벼운 무게와 연주감이거든요. 네네. 이 연주감이 연주자에게 주는 그 평화로움이 정말 큽니다. 진짜, 이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기타도 너무 무겁고 아. 치기가 힘들면은 4.5kg야 막 이러면은 아, 네. 안 들게 돼. 잘. 싫어요. 근데 얘는 그냥 여기다 껴놓고 그냥 뭐 딴짓 하다가 치다가 이래도 그게 정말 연주자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사운드. 그래서 노벨존으로 연주자에게 평화를 주는 이 기타에게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오, 괜찮습니다. 네. 트루벨벳이 진짜 좋은 미들 픽업인가 봐요. 네. 이감에 짝짝 달라붙어. 짝짝 달라붙어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거 레전드가 안 됐네요. 네. 정말 차이로. 선생님 사운드 28,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은총 씨가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9. 그렇죠. 오. 디자인 16, 총점 79점.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0. 평균은 79.33. 아쉽겠다. 딱 네, 79에서 멈췄습니다만 그래도 뭐 충분히 레전드에 가까운 점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바네즈라는 브랜드에서 기타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주는 그 스쿼드 시스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주 고득점을 받기 좋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S770도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79.33. 아이바네즈 예전에 막 진짜 보면은 80점 넘는 기어들이 즐비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아재 시리즈 할 때는 헤드하면 80, 83, 잘 나오면 85 막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지금 뭐 이런 기타들이 이렇게 많은 게 놀라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S1070 PBZ PBZ 모델 221만 9천원짜리 가격대로 확 높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뭐 사운드도 이제 뭐 무난하게 30점대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알바니즈 사는 게 가장 돈 버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타에 옵션 들어가는 거나 사운드나 네. 포플라벌탑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멋지고요. 네. 저는 제가 뭐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아까 선생님이랑 보면서 피니쉬 그 유광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 번쩍번쩍 무슨 정말 그 가구 프리미엄 가구 한 번도 안 쓴 거 딱 깠을 때 느낌. 그 느낌. 네. 저거 다른 브랜드의 저 옵션이었어 봐요. 얼마겠어요? 아, 그쵸. 아, 난리 났죠. 저게 얼마겠어요? 네. 몇 천만 원 하죠? 그걸 220만 원 염가에 모시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